하나도 안 싸던데? 와 이랬어요.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 샀다. 이것도 싼지 잘 모르겠어.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도 똑같은 거 판매하는데 중국산을 써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집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. 내가 본 건 발목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.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은데? 아 근데 좀 아프다. 그리고 너무 커. 쓸데없는 것들을 싸게 판다? 그런 느낌? 안녕하세요 여러분, 혜림이입니다. 안녕. 너무 핫한 어플이죠. 태무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저는 원래 알리에서 옷도 사입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편이라 요 태무도 한번 궁금해서 주문해봤는데요. 그럼 바로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사실 여기 제가 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바로 첫 번째는 요 어깨 마사지기인데요. 아빠가 태무에서 주문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요즘 그 권은비님이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원래 승모근이 진짜 없는 좀 갸녀린 어깨였는데 맨날 엎드려서 편집하다 보니까 승모근이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아 저거 한번 사보고 싶다. 근데 과연 힘이 저렇게 셀까? 전 솔직히 기계가 주물러봤자 이게 뭐 얼마나 세겠어 했는데 얘가 아빠한테 제가 링크를 받아왔는데 이게 한 3만원대에 구매를 했대요. 근데 그 권은비님이 선전하는 거 보니까 한 10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. 진짜 시원해요. 이게 뭐 기계가 힘이 얼마나 세게 쓰였는데 저 진짜 첫날 딱 이거 써보자마자 우와 이랬어요. 너무 시원해가지고 보시면 전원 버튼, 약간 방향? 그 다음에 강도 조절? 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. 진짜 이건 너무 만족해가지고 약간 이것 때문에 태무깡 찍어야겠다 하고서 찍게 되었습니다. 광고 아니고 진짜 어깨 뭉치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. 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옷 입는데 이렇게 승모가 너무 올라온 거야. 그래서 요거를 한 20분 정도 하고 나갔어요. 그다음 이제 제가 구매한 거 하나씩 까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 태무가 뭐가 싸다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하나도 안 싸던데? 내 인생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조금 예쁜 쓰레기? 약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진짜 싸게 파는데 막상 옷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거는 그렇게 싸게 파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은 한번 담아봤습니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는 파우치인데요.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화장품들을 가득 넣어. 막 다 넣고 이런 식으로 조이면 알아서 이렇게 오므려져가지고 딱 담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예요.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이거 그냥 쫙 풀어놓고 화장한 다음에 싹 아무리면은 엄청 정리가 쉽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게 그냥 나는 이게 커가지고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므려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. 부피도 꽤 크고. 그다음은 제가 목걸이를 구매해봤는데요.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대문 네, 그 뉴뉴 말고 홍대에 있는 어떤 액세서리 쇼핑몰을 갔을 때 이거 똑같은 걸 봤어요. 분명 이거 똑같은 거야. 내가 만져봤어. 이렇게 무슨 느낌이라 하지? 뭔가 스네이크 아닌데 이거 스네이크는 아니고 아주 되게 심플한데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기본 목걸이거든요? 사봤어요. 이거 싸가지고 구매해봤는데 뭔가 이거는 진짜 잘 샀다. 오히려 너무 은빛이 아니라 살짝 화이트하게 빠져서 싼 티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기본템으로 차면 예쁠 것 같아요. 얘랑 재질이 똑같은 세트로 이렇게 반지를 팔더라고요. 얘가 이상해. 싸길래 두 개 구매해봤는데 사실 제가 귀걸이도 안 하고 목걸이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. 그냥 액세서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싸길래 사봤어요. 뭐 언젠가 하지 않겠어? 기본. 오히려 기본이라 하지 않을까 싶고 아 근데 좀 아프다. 그리고 너무 커. 제가 9호 정도 끼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엄청 많이 남아서. 그리고 산 게 요거. 요 반지가요. 세트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장바구니 넣어놨더니 품절됐어. 이렇게 생긴 핑크 장난감 반지 낀 것 같은데? 근데 요 목걸이. 요 목걸이는 추천할게요. 요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. 제가 이제 기초 관련된 영상들도 자주 찍잖아요. 근데 기초는 뭔가 각 잡고 외출복을 입고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잠옷을 입고 찍는 편인데 맨날 잠옷이 똑같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느낌이 비슷해서 잠옷을 좀 싸게 사보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옷을 3개 구매해봤는데요. 솔직히 이것도 싼지 잘 모르겠어. 저 이거 보고 조금 충격받은 게 난 되게 예쁜 소라색 잠옷인 줄 알고 시켰는데 이런 아주 유치 똥반스의 옷이 왔지 뭐예요. 다시 보니까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곰돌이 잠옷? 재질은 그냥 뭐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? 하고 설마 이거 긴바지야 그럼? 긴바지잖아. 긴바지 집에서 안 입는데 이렇게 긴바지도 같이 왔습니다. 그냥 화이트 잠옷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흰색 긴 원피스 구매해봤습니다. 그냥 사봤습니다. 그다음 요거. 요거는 좀 약간 써볼만한 것 같은데 압출할 때 요런 일회용 바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요 안에 한 5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딱 뽑아주면은 요게 엄청 미세한 침이 이렇게 박혀있어요.
요걸로 트러블 같은 거 짤 때 면봉이나 손으로 압출하게 되면 이제 흉터가 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처럼 일회용 니들로 한번 짜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약간 어쨌든 내 피부를 이렇게 뚫는 건데 중국산을 써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피부과에서 쓰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건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그다음 요거 요즘 유행하는 이런 실리콘 브러쉬 있잖아요. 요걸 한번 시켜봤는데요. 전 요것도 방금 구매한 요 실리콘 브러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런 털 브러쉬 씨가 왔네요. 어쨌든 얘는 그 쿠모 거는 좀 더 짧뚱하고 단단한 느낌인데 얘는 뭐가 좀 길어서 핑거티 브러쉬의 역할을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. 진짜 말랑말랑하다.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? 이걸로 한번 푸딩팟 발라볼까요? 뭐 이게 그리 크게 뭐 엄청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쓰고 나서 그냥 물티슈로 샥 닦아주면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요거. 제가 샵도 자주 가고 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일이 많잖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써주는 거야. 어때요? 괜찮죠? 근데 색깔이 제가 다크 브라운인가? 무슨 브라운을 했거든요? 너무 튀는 것 같기도 한데 내 머리 색깔에서? 근데 컬러는 좀 여러 가지가 있던 편이라 자기 머리 색깔에 맞춰서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요거. 이거 이제 브러쉬 클리너인데요. 안에 이런 식으로 엄청 좀 러프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막 섀도우 같은 거 여러 가지 컬러 쓸 때 브러쉬를 매번 세척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. 근데 브러쉬가 좀 엄청 잘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아끼는 비싼 브러쉬들은 여기다 못 할 것 같고 이런 다이소 브러쉬들은 좀 여기다가 닦을만 한 것 같아요. 오, 진짜 깨끗해졌다. 이거는 좀 신박해서 시켜봤는데 바로 이런 실리콘 마스크팩. 왜 샀냐면요. 마스크팩을 할 때 저는 좀 엎드려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스크팩이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다음 막 에센스도 막 흐르고 에센스 시트도 요거를 위에다가 딱 착용하면은 흡수력도 더 좋을 것 같고 흐르지도 않고 딱 고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네요.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사실 한번 쓰고 나면 계속 물에 헹궈야 되잖아요. 요거 말고 비닐로 된 일회용 요런 마스크 커버 시트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건 장바구니에 담아놨더니 품절이 돼가지고 요걸로 구매해봤습니다. 그다음 요거. 요거는 이제 머리 묶을 때 도와주는 제품인데요. 포니테일 같은 거 하면은 머리가 최대한 위로 이렇게 쇽 올라와 있어요. 예쁘잖아요. 근데 대부분 샵이나 뭐 이런 데서 머리 묶을 때 그 볼륨을 살리려고 뒤쪽에 실핀을 꽂거나 아니면 엄청 칭칭칭 감아주시는데 얘는 뒤에서 머리를 딱 이렇게 꼽아주면은 어쨌든 요만큼의 단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포니테일이 더 높게 묶일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약간 디자인이 머리를 뭔가 묶은 것 같은 느낌을 일부러 낸 것 같아요. 요거는 진짜 좀 싸게 산 느낌인데 바로 미니 화장품 소분 용기 50개입니다. 이거 왜 샀냐면 제가 뷰티 유튜버잖아요.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좋은 제품이 생기면 항상 나눠줘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좀 줄 수가 없을 때 아니면 약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짜가지고 소분해서 나눠주거든요. 막 얘들아 이번에 이 제품 진짜 좋다 하면서 맨날 소분해주는데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도 똑같은 거 판매하는데 다이소에서는 한 6개에 3,000원? 6개에 1,000원? 뭐 이랬는데 이게 50개에 뭐 2,000원인가 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그다음 이거. 이거는 조금 신박템. 제가 눈이 시력이 -6이에요. 눈이 엄청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안경을 끼는데 맨날 안경 놓고서 렌즈를 낄 때 제가 안경을 막 세면대 아무 데나 올려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마 엄청 뭐라 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안경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여기 뒤에 보니까 양면 테이프가 같이 와요.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를 여기 뒤에 붙여서 세면대나 화장실 이렇게 거울에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좋지 않아요? 아, 그다음 맞다. 이거 아까 거랑 같이 소개했어야 됐는데 사실 엄청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브러쉬를 그렇게 잘 빨지도 않는데 그냥 사봤어요. 여기 아래에 이렇게 빨래판처럼 돌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잘 닦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거 사봤어요. 맨날 그 브러쉬 클렌징 워터를 너무 큰 대야에다 넣고 해가지고 좀 낭비가 되는 느낌이었어서 그다음 요것은 너무 귀여워 보이지만 저희 집에 냄비 집게가 수명을 다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구멍인가 했는데 그냥 뭐 어디 행주거리 같은 거에 걸어놓는 것 같고 이렇게 찝는 건데 이거 너무 짧지 않아요? 손이 이렇게 나와. 이렇게. 그러면 냄비를 만지겠지. 아닌가? 이거 엄마가 뭐라 할 것 같은데 잘못 산 것 같은데. 다음은 요 세안 밴드를 시켜봤어요. 제가 촬영을 기초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잠옷을 맨날 바꾸기는 좀 힘드니까 좀
촬영 소품으로 산 건데 저는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보시면 사이즈도 얘가 훨씬 크고 재질도 얘가 훨씬 도톰해요. 헤어밴드가 이거 하나 더 있었다. 이것도 촬영할 때 쓰려고 그냥 하나 사봤어요. 그다음은 이 팔레트인데요. 제가 스파츌라도 많이 사용하고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팔레트를 꽤 쓰는 편인데 집에 있는 팔레트들이 너무 몇 개 없어가지고 잘 안 닦아놔서 좀 큰 거를 한번 사봤거든요. 보다 진짜 가벼워서 좋네요. 그 다음은 이제 이 발레코어 리본을 구매해봤는데요. 얘도 샵이나 이런 데 갈 때 스타일링할 때 쓰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어요. 집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. 원래 이게 집게가 반대쪽을 보고 있어야 이렇게 꼽고 이렇게 꼽는 건데 원래 이런 건지 불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냥 대충 꼽으면 되지. 이런 데다가 뭔 말인지 알죠? 이렇게 발레코어 느낌 할 때 하려고 사봤어요. 그다음에 요거 양말을 구매해봤는데요. 되게 귀여운 양말을 팔더라고요. 내가 본 건 발목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앞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어요. 요거는 귀여운 단화 같은 거 신을 때 요런 양말 하나 딱 신어주면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것도 한국에서 좀 비싼데 싸게 파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컬러 구매해봤습니다. 제가 최근에 그 젤 라이너를 좀 쓰게 된 이유로 이런 아이라이너 브러쉬가 필요하더라고요. 근데 꽤 저렴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날렵해 보여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들어있습니다. 요런 얇은 브러쉬는 메이크업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내 생각보다는 되게 예리하게 빠져있고 모두 단단해서 좋았어. 이거는 메이크업할 때 잘 쓸 것 같아요. 마지막은 바로 이 핀인데요. 평소에는 좀 너무 과해가지고 하진 못하겠지만 컨텐츠 같은 거 찍을 때 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. 이게 한국에서 내 기억엔 한 6,000원 정도 했는데 좀 더 싸게 팔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저희 집 강아지한테 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등에다가 귀여워.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들 다 한번 까봤는데요.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뭔가 다 싼데 막 엄청 대단한 걸 싸게 파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좀 쓸데없는 것들을 싸게 판다? 그런 느낌? 그리고 되게 쿠폰도 쓰면 되게 싸게 살 수 있다 했는데 저는 쿠폰을 썼는데도 이렇게 해서 한 4만원 중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사실 이거 강추하고 싶어서 킨 영상입니다. 이거 진짜 이건 너무 좋아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